도인일까? 백발의 흰 수염, 범상치 않은 차림의 한 남성, 유유히 태권도장으로 들어갑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여기저기 해진 도복은 그가 태권도와 함께한 시간. 태권도의 대부, 강신철 관장입니다. 강 관장이 26년째 운영하고 있는 수원의 남창도장.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수련생들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오늘도 강 관장의 수련생들이 도장에 모였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힘찬 기합 소리. 강도 높은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안에서 가고. 강 관장의 태권도 인생은 30년 전 이란에 파견사범으로 왕래를 시작하면서 180도 바뀌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선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무릎에 골수염이라고 뼈가 안으로 썩는 게 있어서 그 때문에 선수 생활을 못했고 그 전에는 이제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사범으로만 이제 충족된 그런 태권도 기술을 배우는 그런 시기. 그게 이제 지나고 이란으로 간 그 타이밍이 이제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까? 그건 이제 이란에 도착해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 후 28년 동안 이란 국가대표팀을 맡아왔고 이란은 종주국인 한국을 위협하는 세계 2위의 태권도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란에서 강 관장은 태권도 대부로 통합니다. 서른 전에 이란을 가게 됐는데 이란에 가서 내 꿈을 펼친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죠. 남창도장이 현재 26년이 됐고 제가 이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까지 도장에 드나들었던 외국인 국가가 83개국 한 2,300명 정도가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태권도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는 강 관장의 제자들만 해도 수천 명.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세계의 무도임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태권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는 안드레아도 강 관장에게 수련받기 위해 한국을 이곳 남창도장을 찾았습니다. Taekwondo for me is life. Is important. It is style of life. Lifestyle. And in Italy, many people practice Taekwondo and many people love Taekwondo. 태권도 정신은 뭐 기본적인 예의라든지 제일 말단부터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태권도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홍익 인간의 실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신 세계고 어리라고 볼 수가 있죠. 홍익 인간의 실천 태권도. 강신철 관장의 건강한 태권도 정신이 울려 퍼집니다.